자, 집에서 요거 하세요, 요거. 요 코드 점화지 코스 3 요거 있죠? 요거 제가 로그인해서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저번 프로그래밍 기수가 네, 다 취업한 원인이 네, 이유가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도 그렇지만 이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. 네. 여러분이 보통 제가 이렇게 딱 설명드리면은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못 느끼시더라고요. 네, 요거는 자, 이렇게 푸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들어갔어요. 여기 문제가 나옵니다. 다시 시작 누를게요. 전 옛날에 풀어가지고 다시 시작 누르고서 그 다음에 자, 이 실행을 한번 A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. 그러면 어떻게 한다?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붙여야 돼, 이렇게. 자, 실행해볼까요? 생각보다 한 칸, 두칸 앞서. 자, 그러면 실패했죠. 그러면 다시 처음 상태로 요거 누른 다음에 다시 해야 돼요. 자, 참고로 얘를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. 얘를 딱 붙여야 돼요. 이렇게 넘어가시고. 자,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. 자, 지금 이렇게 쉽다고 해서 네, 얍보고 안 하시면 안 돼요. 하다 보면은 이게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변수, 함수, 조건문, 반복문, 이중 반복문 보세요. 이중 반복문 안에 조건문, 그 다음에 다중 반복문 안에 함수에 매개변수, 리턴, 뭐 이런 거다 배울 수 있어요. 요거. 아, 그럼 내가 자바로 이걸 배우면 되지. 굳이 이걸 해야 되냐? 아니에요. 요거는 저를 믿고 하세요. 요거를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하루에 요거 언플러그든 안 하셔도 돼요. 하루에 요거 한 줄. 그러니까 오늘 미로 1, 2, 3, 4, 이거 15까지 다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내일은 뭐다? 화가 하시고. 그 다음엔 뭐예요? 이거 하시고. 5번 하시고. 그 다음에는 뭐예요? 6번 하시고, 7번 하시고. 얼마 안 걸립니다. 이거는 네, 보통 이제 미국에서 정말 외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들이 하고 있어요. 아마 교과 과정에서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코스 4 있죠. 이거는 초4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추천되는 건데,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요거는 탄탄한 기본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. 네, 이거 한 줄씩 하세요.